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룰을 잠정 결정하면서 입지자들이 유불리를 따지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전남 광주 지역에서 당내 경선이야말로 당선의 최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선출직 공직자인 A씨는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면 25% 감점, 직무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또다시 20% 감점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직 시장 분수도 마찬가지 그거냐. 네, 중도 사퇴고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역시.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잠정 결정한 공천 룰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경선을 치러야 하고 경선 불복과 탈당 경력, 징계, 제명 처분을 받은 당원에 대한 감점 기준도 20%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정치 신인과 여성, 청년에 대한 가산점은 10%를 유지하지만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가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인지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나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이제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 신인에 대한 우대 사항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국민 참여 경선은 최대 승부처입니다. 꾸준히 당원을 관리해온 기성 정치인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정치 신인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전망입니다. 가점과 감점 적용에 따른 민주당 세부 공천 규칙이 다음 달 확정되면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입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